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총학생회 사회학술국 주도로 열린 2018 인문 실천 캠프 현장. 강사로 초청된 인권운동가 김지학 씨가 다양성에 관한 강의를 전한 가운데 성별 정체성과 지향 모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도 둘 중 하나일 필요도 없는 것처럼 성별 정체성도 둘 중 하나일 필요가 없듯이 성지향도 지금 우리가 흔히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법적으로 정확히 나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김 소장은 성을 정의할 때 생물학적인 면보다 내가 어떤 성별로 나를 인지하느냐, 즉 사회적 젠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오히려 기독교가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시각은 근본주의자들의 취사선택적 문자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나 성경이 동성애와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공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결집을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으로 취사선택적 문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김 소장의 강의 내용은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창조 원리로 선포하며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간주하는 예장통합총회의 입장과 명백히 충돌합니다. 김지학 씨는 예장통합교단이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쳐온 퀴어축제에 매년 참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운영위원으로 강사 섭외 당시부터 친동성애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회 교육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건물 안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반대 주제의 정규 수업 대체 강의를 편성하고 이를 학교 측에서 허가해 준 것은 동성애에 대한 총학과 학교 측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 소장의 강의 내용이 총회 결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에도 학교 측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직접 참관까지 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 조율을 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강의는 제가 직접 앉아서 들었고 2시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다라는 네, 거죠? 네. 예.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친동성애 논란 행보 속 학생들과 일부 동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인 시위 및 규탄 집회까지 불살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